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또 북방 한계선,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이 사건들과 관련됐던 사람들의 혐의가 없는 걸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만 약식 기소됐고요. 같은 당의 김문성 의원 등과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모두 혐의가 없답니다.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금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정책은 부처 간의 엇박자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방안에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는 모습인데요. 만약 국토부 뜻대로 된다면 이 정책은 세 번이나 고쳐지는 누더기 정책이 됩니다. 다른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과연 정부의 방침이란 있긴 있는 걸까요? 경제정책의 총지휘자도 없는 것 아닐까요?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공직자윤리법안. 여기에도 없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취업심사를 예외로 하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이들에 대한 전관이유 방지책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법무부 출신 같은 관련자, 이른바 법피아가 예외 조항을 사수하려고 해서 그런가 봅니다. 참 없는 게 많네요. 속 끓지 않으려면 우리는 속 없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없답니다. 지난해 대기업의 횡포, 갑을관계로 인한 하도급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죠. 결국 개정된 내용이 하도급법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하지만 관행으로 이어진 갑의 횡포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 보입니다. 2부에서는 노대르 공정거래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공정위가 과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제감시자, 경제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국가재난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가 신설되죠. 여기에 소방본부가 흡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방관들의 처우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소방관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요. 또 전문가로부터 개선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상당히 큰 폭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원화 환율이 계속 강세였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이었는데요. 사실 어제장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6월 6일 그 현충일 그 휴장을 하면서 있었던 유럽 시장에서의 LTRO 등의 발표 이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오를 것이다 했는데 아침에 상승폭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전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삼성그룹주들 약세가 지수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것이 되돌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세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21.76포인트 1.09%가 상승하면서 2011.8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업종 흐름도 대부분 다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전기전자, 증권,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은행 업종 정도만이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 시장 상승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하는 양상 보여줬고 특별히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이 넘는 선물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 즉 오늘 이후의 장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이 보통 최근에 선물에서 대형 매매를 하고 나면 그 방향대로 현물 매매가 추가되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5천 계약이면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땠나요? 네, 코스닥 시장도 강세 마감은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코스닥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만 오늘로 이틀 연속 상승하는데 성공을 해주었습니다. 상승폭도 거래소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전일 대비 8.61포인트 1.64% 상승하면서 532.6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도 거의 전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종이목
국제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많이 올랐고요. 금융과 비금속 업종 정도만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 700여 종목 가까운 종목 680종목이 넘는 종목이 상승했고 네. 250여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 분위기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유럽이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양에 나서는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이제 영향을 뒤늦게 미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 정도 나오면 중립 정도 포지션이다 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부분이 기대감으로 먼저 이미 선반영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0.1 그리고 또 LTR의 변형인 선택적 그 채권 매수 프로그램을 네. 또 단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이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요 선진국 권에서의 양적 완화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사실 지금도 양적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테이퍼링이라는 게 돈을 안 푸는 게 아니고 덜 푸는 거니까요. 양적 완화하고 있고 금리가 인상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인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처음에는 신흥국들이 돈 푸는 것 때문에 환호를 했습니다만 미국이 제조업 살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오히려 경쟁관계에 그렇죠. 나타나면서 예. 디커플링이 됐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국면, 돈을 푸는 초기 국면은 돈이 해외로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신흥국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신흥국 자본시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지나서 자체적인 체력이 올라가게 되면 서로 간의 경쟁관계에 미치게 되죠. 특별히 한국처럼 신흥국에서는 상당한 그 기반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디커플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수급으로 좋아진 흐름은 사실은 항상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네. 점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환율 문제가 부각이 네. 될 수가 있잖아요. 이틀 연속인데요. 예. 오늘 사실 그 오늘 그래도 마지막에 방어가 들어오면서 1원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워낙 약세 나타나면서 네. 1017원 20전입니다. 방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1원 방어했다라는 게 어제에 빠진 것, 즉 워낙 강세였던 부분과 비교해보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강세 요인, 그러니까 달러 공급 요인이 지금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자동차는 0.4% 정도 떨어지는 네. 약세를 보여줬고 모비스도 1.3%나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추가, 근데 이제 그 수출주들 중에서도 영향을 받는 그게 틀려지는데요. 마진이 바로 영향을 직결, 이렇게 환율에 직결되는 영향을 받는 제조업체는 좀 크게 타격을 받고요. 네. 반도체처럼 마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타격을 좀 늦게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견디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7% 네. 오르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 시장 어떻게 가는지 한번 다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융권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네. 무더기 제재가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은행,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 명에 대해서 예. 제재를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금감원이 뭐 단일 건은 아닙니다만. 한꺼번에 제재한 거로는 역대 최대의 규모로 보여지는데요. 금감원이 오늘 KB금융,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또 롯데카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이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하고 고지를 했습니다. 이게 네. 일단 잠정적으로 제재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통보를 하면은 그쪽에서 뭐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 제재 심의위에서 확정을 하는 금감원의 제재 절차가 통상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예. 오늘은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 고지하는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론 아마 26일 날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동안은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처음에 통보할 때는 중징계를 했다가 이쪽에서 뭐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을 하면은 대충 그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부분의 중징계가 결국 나중에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되면은 경징계로, 네, 사실상 완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조금 뭐 다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과거에는 이 항상 무더기, 이 손방망이 징계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특히 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는 절대로 금융감독원이 뭐 손방망이 징계 기관이다, 아, 뭐 이 늑장 징계 기관이다 이런 말은 안 듣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 수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공산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KB금융 쪽에 그 책임을 물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단일 기관으로는 이 KB금융 쪽이 120명이 무려 징계를, 예, 통보받았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규모인데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이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서 부당 대출을 해서 리베이트를 조성했던, 네, 의혹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보증부 대출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자 환급액 부당하게 이제 징수했다가 돌려줬던 금액들을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건도 있었습니다. 또 국민은행이 주택 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 채권, 국민주택 채권을 환금액을 횡령한, 네, 직원이, 예,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일조 원대의 가짜 확인서를 발급한 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금융사고로 인해서 사전 징계가 통보된 임직원만 한 95명 정도가 되고요. 맞네요. 예. 예. 무엇보다도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이 전산 시스템 교체 파문. 제가 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었습니다만 국민은행이 이제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지주 쪽에서는 KB금융 지주 쪽에서는 그냥 하게 했고 또 이사회에서도 의결을 했고 하지만 은행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네, 이의를 제기했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풀지를 못하고 법원에 뭐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외부로까지 이제 일을, 네, 확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은행에서는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양쪽 책임을 같이 묻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지주의 이명록 회장, 또 국민은행의 이건우 행장, 그리고 중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논란이 확대되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감사, 예, 또 이사회 멤버들 상당수가 징계를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여기서 제재를, 그러니까 중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네, 이런 분들한테 해고를 건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건가요? 아마 지금 알려지기로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예, KB금융지주 회장이나 국민은행장 같은 경우는 해고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계 수위가 있습니다. 해임도 있고 무슨 업무 정지도 있고 문책 경고라는 것이 있고 이 문책 경고까지를 보통 중징계라고 하는데, 네, 문책 경고 받게 되면은 사실 현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임이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임기는 채울 수가 있는데 다음 임기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이거는 사실상 현직 유지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상 판단이기 때문에,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꼭 규정과 관계없이 일단 문책 경고를 받으면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계속 가져왔고, 네, 그건 이번 KB금융권 이전에 지난번 하나은행장권에 대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 이 감독원 쪽에서는 자꾸 문책 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장에서 나가라는 쪽으로, 네, 얘기했고 하나은행에선 못하겠다 이런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상당히 아무튼 후폭풍이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당수 이 CEO 교체 문제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소득 그리고 신용도 낮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미소금융이잖아요. 네. 이 대출 문턱을 좀 낮춘다고 들었어요. 예. 오늘 이종희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 또 저신용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미소금융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도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5인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뭐 시설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뭐 신용등급이 7등급 이어야 되고 뭐 차상위 계층 이어야 되고 부채는 얼마 이어야 되고 부채 비율 얼마 이어야 될까? 어렵네요, 받기가. 네, 예. 조건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막상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미소금융에서도 이제 이 지원 문턱을 좀 낮추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부채가 좀 많더라도 상환 능력이 있다면 지금은 네. 무조건 부채가 7천만 원 이하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었는데 그렇게 그거를 좀 초과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현금 흐름을 좀 들여다봐서 절대 금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상의 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네. 제도를 바꾸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보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이 창업자금, 시설자금 이것들 싼 금리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빈곤을 벗어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낮춰서 좀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 서민금융이라고 예. 해놓고 문턱 높여놓는 건 사실은 굉장히 넌센스죠. 어불성설이죠. 예. 네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 경제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논란이 됐던 대중소기업 또 대리점의 갑을 문제 하도급법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또 정부의 규제개혁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전문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인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경제,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죠. 독점과 공정하지 않은 거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경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좋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의 앱 있습니다. YES. 또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베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베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베브리즈 차량용.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기업과 소비자, 또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를 감시하는 존재, 경제 감시자인데요. 시장 질서가 왜곡되거나 또 사회 소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감시를 해야 하는 곳,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특히 지난해 갑을 문제 상당히 심각했었죠. 화장품 업계나 뭐 대리점, 하도급 등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공정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취임한 지 1년을 넘기셨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1개월 예, 정도 됐죠. 예.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딱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렇게 뭐 딱 자르기는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네. 저희 그 공정위가 사실 와서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다른 제가 저 재정부 있을 때는 네.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해서 한쪽으로만 가도 됐는데 이쪽은 양쪽. 음양을 다 고려해야 되고 뭐 대기업, 중소기업 네. 같이 해야 되고 소비자, 생산자. 그러니까 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하고 소비자를 이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또 경쟁법 본연의 네. 그 사명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솜방망이 소리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경제검찰 이 얘기는 다시 돌아왔나요? 글쎄, 그 경제검찰이라는 말도 지금 예. 옳지는 않지만 네. 일단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지난 예. 1년 동안 법 집행만 한 것이 아니고 새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네. 이 입법까지 제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국회를 발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네, 뭐 힘들었다고 다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법하고 신규 순환 추락 금지 이 두 가지를 다 이 핵심 경제 민주화 법안 이걸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공정 정책 등급이 올랐다고 그러죠? 그런 거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 이게 뉴스가 나옵니다. 예. 예. 사실 지난 6월 초에 네. 국제평가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3등급이었는데 네. 예, 2등급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고 또 중국하고 한중 FTA 협상하는데 거기에 경쟁 챕터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우리 기업의 방어권 보장 이걸 위해서 엄청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아, 그때 이번에 예. 그걸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 기업의 방어권 보장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다. 아마 경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사실 다른 평가하고 달리 이 나라가 원칙이 있는 나라냐 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냐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그 대외 거래에도 엄청 큰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많이 공정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글쎄요. 참 저희한테 공정하느냐고 평가를 물어보면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뭐 사실 불공정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관행으로 굳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1년 사이에 뭐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아마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공정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화자찬 같지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가 그 기업인이나 소비자 네. 단체들 이런 데하고 이제 자주 이렇게 접하거든요. 보면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듣는다면은 네.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민주화 입법도 하셨고 그래서 네. 보면은 한 8가지 법안이 입법이 네. 됐더라고요. 상당히 네. 굉장히 노력을 하신 일 같은데 실제로 이게 입법하고 또 현실하고는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면은 밖에서 듣기에는 꼭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 나간 아이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관련 법들이 네. 지난 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제 저희가 워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정책으로서는 상당히 그 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민주화라는 용어 대신에 이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네.
이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이 가는 네. 그러니까 경제적 용어로서 렌트시킹 지대추구 행위를 좀 억제하는 쪽으로 좀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갖고 예. 있으면 더 많이 받아내려는 그렇죠. 그런 수익 예. 추구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예.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이것도 사실은 자기네 기존의 지배력을 이용해가지고 더 기득권을 또 확 확장시키는 네. 수단을 쓰는 것 그런 걸 막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제 민주화하면은 이게 근로자의 경영권 참여니 네. 공정거래와 관련 없이 너무 이게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한 쪽은 그런 쪽에 뭐 전부는 못하더라도 네. 우리가 만드는 분야에서는 좀 철저히 집행을 해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또 다시 뒤에 네. 여쭙기로 하고요. 지금 또 정부의 큰 현안이 공기업 개혁, 공공기관 네. 개혁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사실 공정위에서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공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독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공공공사의 발주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독점권이 있는데 지금 아마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신 것 같아요. 이쪽 공기업의 그 불공정 관행 이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선은 공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독점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민간 기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사회적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면은 북구 국가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데 보면 공기업이 사실 새로운 심장인 투자도 견인을 하고 네. 창조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많이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우리 상황에서 제압가림도 잘 못하면서 네. 지금 창조 경제 이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압가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기업 개혁을 공기업 비정상을 정상화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예, 이쪽에서 공기업들이 우선 자기네 정상화 한다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경영 효율화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네 가지고 있는 비율을 외부로 또 넘겨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민간 시장이 다 교란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공기업에게 개혁하라, 개혁하라라고 압력을 넣으면 네. 그게 오히려 거래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비용을 전가시킬 수 전가시킬 있다. 전가시킬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런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차단해 주는 것이 예. 내부 효율을 통해서 오히려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걸 좀 강조로 해야 된다. 네. 또 하나는 공기업은 사실 그 분야 오랫동안 독점 사업자거든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지금 이 일감을 자기 계열사나 자기 퇴직자가 네. 재직한 기업한테 다 몰아줘버리면은 그렇죠. 다른 민간 그 경쟁 기업은 납품할 기회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사업자들이 발붙일 기회를 네. 다 잃게 되는 거 이것도 좀 막아야 되겠다. 근데 조달청장도 하셨으니까 조달 같은 네. 것들을 좀 개선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런 이 공기업이 유착 관계 있고 또 뭐 자기네 퇴직자만 우대하고 네. 또 그리고 이 무유착이라는 건 사실 부실납품이거든요. 그 부실납품하면 원전과 같이 네. 사회 안전도 위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기업은 일반 기업은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고 제재를 하면 스스로 네. 따라오는데 공기업은 또 사실 감독하는 부처도 있고 또 공기업이 뭐 발주처인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제도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지금으로는 직접적으로 공정위가 매길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매길 수는 있죠. 매길 수는 그러니까 잘못된 예. 위반된 거는 과징금도 매기지만 우리가 공기업은 과징금 매긴다고 되는 건 제도 개선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네. 앞으로 아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 제도 개선하는 그런 이 수단까지 관계부처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강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기업 공공기관이면은 전 부처가 다 관련이 돼야겠네요. 제도 개선에는요. 저희가 이제 예.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 이제 공기업도 전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저 인력으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2008년에 한전이랑 이런 지방 공기업들 조사한 이후로 아마 6년 만에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하시는 건가요? 조사를 이미 지난달에 시작을 시작하셨군요. 했습니다. 시작하셨군요. 예. 예.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또 이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기반이 되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하도급 문제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도급법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나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면은 예. 실손보상을 해서 100% 손해본 걸 보상을 받는데 네. 징벌적 손해배상에 우리가 뭐 3배다 이렇게 하면 300%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정위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소송 예. 제기하면은 3배를 보상받는다. 그랬다면 저희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건데 아, 직접적인, 문제는 예. 예,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아 이거에서 위반으로 미리 제가 네. 결정이 되면은 이 관련 국민들이 이걸 소를 제기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뭐 소를 제기하라고 뭐 위법 아닌 걸 위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예, 저희가 판단을 좀 지체하면은 오히려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소를 제기할 때 뭐 증빙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랑의 문제도 있지만은요. 먼저 담합을 했을 때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하면 깎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 물리게 네. 되니까 이걸 재벌 기업들이 남용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꼭 뭐 재벌 기업인 건 아니고요. 예. 자진 신고를 하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기에 담합을 했을 네. 때 자진 신고하면 되는데 주로 이제 담합을 주도한 사람이 내용을 많이 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씨를 대기업한테 혜택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자진 신고가 없으면은 제가 처벌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예. 예. 자진 신고가 있어야지 카르텔은 조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진 신고를 통해서 입법으로 저희가 판결을 네. 결정을 하면은 그다음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는 과징금 걷는 거를 예, 사실 자진 신고한 사람들은 과징금을 못 걷잖아요. 네. 과징금을 못 걷지만 국민들은 과징금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부 차원에서 뭐 과징금 아, 못 네. 받는 거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 경쟁법에서 볼 때는 리니언시는 국민들의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 구제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준다. 늘려준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예. 하긴 담합이라는 게 참 짬짬이가 자기들끼리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참 캐치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뭐 짬짬이라는 걸 들키게 짬짬이 하면 짬짬이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이 자꾸 지주회사 체제 얘기도 나오고 뭐 기업들을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삼성이 한 것은 아니고 예. 일단 언론이 한 것이고요. 예. 먼저 이제 기업들을 상장하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머리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짧은 소견이지만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되면은 이걸 손을 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합법이라도 정말 이건 공정거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정이라든지 여러 이제 정부나 부처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그 공정거래법에서 예. 어떤 특정 그 그룹이나 재벌 를 위해서 법 제도를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어느 기업이 하더라도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열사 간의 지금 주식 교환이나 매매, 인수 합병 시에는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네.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또 경영권 그 승계 등 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는 소요 자금이 자금 소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주식도 있는 서 A로 있는 걸 B로 바꾸고 뭐 상속재산 있으면 이것도 바꾸고 네.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지배 지분을 확보를 할 때 부당 지원이나 또는 사익 편취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는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뭐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하고 삼성 SDS를 상장해서 돈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그런 데 쓰일 수 있다라는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 가격이 네. 올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부당 지원을 해가지고 비싼 싼 것을 비싸게 네. 팔게 했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 그게 회사로 들어갈 돈을 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기가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상 워치하는 대상이고 네. 이번 어느 뭐 삼성이라고 해서 그게 뭐 예외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투명하고 시장에서 밝힐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면은 그건 뭐 문제가 없지만 네. 그게 시장 가격이 아니고 이게 뭐 어떤 편법을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네. 특별히 비싸게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3세에게 경영권이 넘어간다면은 사실 그건 뭐 시장의 논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네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건 정당한 거죠. 예.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 아까 이제 한중 FTA 얘기도 하셨고요. 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보니까 공정거래법의 도입 수준이 각 국가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는 그냥 시장 개방만 해놓고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는 그 나라도 있고.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 개방뿐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하고 사업 활동할 때 차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외국인 그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잘못이 됐을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은 저희 기업들 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이 FTA 그런 데서 경쟁 잡대에서 어떤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뭐가 있을 때 내외국인 차별하지 않고 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권리, 변호사도 선임하고 적극할 수 있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단 우리 경쟁법을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때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저쪽에 가서는 달리 하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 시스템을 우리 법은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시스템을 가급적이면은 똑같이 맞춰 나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 뭐 이름은 같잖아요. FTC가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거래위원회들끼리 같이 좀 이렇게 뭐 국제적인 규범을 수립한다든가 뭐 이런 움직임도 있나요? 그게요. 제가 네. 사실 다른 이제 파이낸스 계통이나 이런 데 보면 국제 규범이 많은데 네. 공정거래 쪽은 국제적인 회의체가 국제경쟁네트워크 ICN이라고 회의가 있습니다. 네. 아마 거기서 공정거래 이슈는 다 다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규범으로까지 가려면은 서로 이해가 일치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지난 회의 가보니까 네. 다른 기재부 시대 딴 데 회의하고 가서 보니까는 조금 아직 일천하다. 아, 조금 수준이 이게 좀 다르군요. 약간 네. 좀 뜸이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고요. 동네빵집 네.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풀렸죠. 지금 동네빵집 같은 경우에. 아니죠. 아직 안 풀렸나요? 네. 네. 지금 뭐냐면은 빵집에 대해서 규제가 네. 이제 기존 이 전통 시장에 있는 빵집하고 신규 브랜드 이게 예, 새로운 대규모가 예. 들어오는 거 그 예. 문제는 동반 성장에서 여전히 규제가 계속되는 아, 거고요. 네. 우리는 프랜차이즈 내에서 서로 이 새로운 점포를 낼 때 기존의 가맹점하고 네. 새로운 가맹점까지 거리 제한을 지금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500m. 그렇죠. 500m, 예. 250m 빵집에 따라서는 네. 다르고 뭐 이렇게 다 업종별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면서 8월 달부터는 영업권으로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이번 8월부터는. 예.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는 거리보다는 영업권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거리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이쪽 저쪽 사거리 저쪽 네. 편에는 가지도 않기 때문에 거리는 가까우니까 딴 상권으로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할 때 그때 이미 논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되 네. 다만 기존의 거리제로 할 때 입던 그 혜택을 새로운 이 법이 시행돼가지고 새로운 영업권으로 할 때는 더 불이익하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그 단 거기에 법의 법문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있는 예.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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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거래 제한은 저희가 폐지한 게 아니고 법이 시행이 영업권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거리로만 이렇게 하면은 법에 위반되는 우리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은 법이 시행되면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완화해야 될 규제도 있지만 좀 이것은 강화해야지 된다. 그런 규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공정거래법에서 보면은 이 소비자 보호나 중소기업 관련 네. 경제적 약자 이런 쪽은 시장에 그냥 내맡겨 두면은 여기서 힘의 균형이 깨져서 도저히 이게 버텨내기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쪽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우리가 보면은 소비자들 관련돼서 약관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결혼 중개업. 아, 네. 그런 그 불공정 약관 예. 문제 또는 여행 서비스나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 조항.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앱 마켓을 이용할 때 그 약관. 네. 장례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쿠폰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놔두면은 그냥 소비자 일일이 따져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약관으로서 직접 해결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기술을 발전해서 새로이 등장한 소비 행태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모바일 거래 예. 그리고 해외 구매. 맞아요. 예. 그 직구가 예. 많아지고 예. 있죠. 그렇죠. 예. 직구도 있고 뭐 구매 대행도 네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규정이 미비가 돼가지고 입는 피해도 있고 네. 또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소비자 안전 문제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분야는 앞으로 약관을 빨리빨리 정비해서 대응도 네. 하고 뭐 재조물 책임법이나 이런 걸 개정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좀 완화한다든지 네. 또 앞으로는 중요 표시나 소비자 안전 관련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된 안전 관련 그 약관들 네.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공정거래 법 자체도 이제 많이 합리화하고 현실에 맞게 바꿔가고 있으신데 이제 뭐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뭐 좀 이렇게 바꾸겠다든지 1년 하시면서 굉장히 아쉬웠다. 이건 앞으로 해야겠다라고 꼭 마음 먹으신 거라든지 향후 계획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뭐 지금 1년 동안 해야 될 계획은 이미 연초에 우리 업무 계획에 다 반영을 해놓았고 네. 또 지금 지난 5월 달에 진행 상황이 제대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특별히 더 손보지는 않아도 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경쟁법의 글로벌화 문제 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그 챙겨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하고 다른 나라 법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양쪽 맞추려면 굉장히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도국들이 또 불투명한 그 법 집행 예. 이것도 좀 미리 방지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글로벌화는 계속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제가 관심 있는 게 지금 이 우리 통일됐을 때 네. 경쟁법을 우리 공정법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독일 카르텔 총장을 만났을 때 알아보니까 그런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 예, 그때 근무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했더니 두 명밖에 없답니다. 네. 그래서 좀 인터뷰 이걸 네. 좀 어레인지를 해달라. 그래서 아마 이번 9월이나 10월쯤에 저희가 그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
오늘 좀 보내서 네. 인터뷰를 해서 그때 상황 자료를 좀 예. 모으려고 합니다. 자료 좀 나오고 구체적인 게 있으면요. 저희 생생경제 한번 다시 나오시거나. 아, 저 불러주시면 자료. 또 나오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 또 그런 것들을 보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칭찬을 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예. 예. 선방망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겠죠? 그래야 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노데레 공정위원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 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놨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주자고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LG SK텔레콤. 질스리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에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국가안전처가 신설이 되는데요. 소방관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유는 소방방재청이 해체가 되면서 소방관의 조직과 지위가 격화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그동안에 열악했던 처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방관들이 지금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1인 시위에 나섰던 소방관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듣고요.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 뒷얘기 궁금하시죠? 페이스북 생생경제 YTN 라디오 이코노미를 들어오셔도 되고요. 트위터 생생경제 YTN 언더바 이코노미에 자주 들러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생생경제 페이지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트위터 생생경제를 팔로우한 청취자분들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 그리고 화제 경제 신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